넌 나한테 고백하게 될 거야. 난 너 같은 애한테 고백 안 해. 해. 아니? 못해. 정기성은 쓰레기다. 셋. 난 정기섭을 좋아한다. 너가 왜 여기 있어? 내일 나가면 잘 보여. 나랑 세 번만 만나면 내가 진짜 어떻게 쓰니까 좀 도우라고. 이면희 감독님, 진우 역의 김상현 배우님, 이섭 역의 남시안 배우님, 밝은 역의 정여준 배우님, 이노 역의 안세민 배우님, 혜진 역의 정유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백을 못하고 해서 진우 역할을 맡은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진우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소위 말하는 뭐든지 잘하는 그런 엄친아인데요. 영재 출신의 전교1등, 방송부, 도서부, 농구부였던 것도 모자라고 상위 1.3% 내에 안전하게 들어온다고 할 수 있지.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까지도 정해놓는 그런 인물입니다. 내 이상형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원피스에 긴 머리, 그리고 얼굴엔 나처럼 점이 있는 그런 진우의 삶에 이제 기섭이 찾아와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기섭이랑 진우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인생을 막지로 가는 구원자, 저는 기섭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진우한테. 안녕하세요. 고백을 못하고 해서 기섭 역을 맡은 남시안 배우입니다. 딱 한 달만 살게. 나 어차피 한 달도 이기고 가. 이기고? 한 달만. 나 귀여운 바퀴벌레 쳐서 나. 어씨. 근데 그런 거 없거든? 귀여운 벌레. 제가 맡은 기섭이란 캐릭터는 일단 쓸데없이 얼굴만 좀 잘생긴 캐릭터인데요. 이제 제 앞에 진우가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기준에 되게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내가 네 이상형 리스트 다 채우면 고백하는 거고, 둘, 아니면 나갈게요. 이제 귀여움과 어떤 저만의 매력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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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말리면 이거 금방 다시 촉촉해지잖아. 어? 아, 말려줘. 제가 생각하는 진우 기섭의 관전 포인트는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투명해져서 속을 다 내비치기도 하는 그런 솔직한 매력들이 현실적인 공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백을 못하고 해서 밝은 역을 맡은 배우 정여준입니다. 일단 제가 맡은 밝음이라는 캐릭터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오만 곳에서 알바하는 그런 동네 알바몬 같은 친구고요. 손님 많이 없을 거니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잘하고만. 네, 네, 가요. 사실 밝음이라는 이름에는 반어법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밝았던 친구인데 이 인호가 나타나면서 뭐 심경 변화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채롭고 좀 매력적이게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고백을 못하고 해서 인호 역을 맡은 배우 안세민입니다. 제가 맡은 인호라는 캐릭터는요, 밝음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아, 너는 별로야? 아니면 밖에 나갈까? 상관없어. 너 원하는데 왜? 다음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과거에 갑작스럽게 밝음이가 사라지면서 이제 많은 상처를 받는데, 밝음이 없이는 잘 살 줄 알았지만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다시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데요. 언뜻 소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극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기섭이를 대할 때와 인호를 대할 때의 갭 차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밝음에게 직진을 하는 반면에 밝음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계속 인호를 밀어내는 그런 밀당 감정 포인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캐릭터가 다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로맨스 코미디 작품이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BL 장르 드라마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주연으로서 첫 대본, 전체 대본 리딩이었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뭐 설레기도 했는데 우리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그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치고는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2024년 그 BL 드라마의 한 획을 그을 드라마. 너무 다들 사랑스럽고 미팅 재밌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나온 드라마입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 네 명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두 다 이제 촬영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